부산 금정구 주택가 골목의 한 건물. 늦은 밤에도 불빛이 환합니다. 건물을 들어서면 좁은 복도 벽면에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야간 학교인데요. 배움터 학생 대부분은 소시적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맺힌 7, 80대 어르신입니다. 학교 문학회도 못 가고 길도 못 빼앗아서 이참에 여기 와서 배우는게 너무 감사하는 게라. 수업 시간이 되면 교실은 책을 읽는 선생님을 따라 읽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친구는 서툴지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글씨도 정성으로 채웁니다. 쟤도 글을 몰랐는데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참 언니 말씀대로 보는 것도 이제 조금씩 보고 이래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열린 배움터에는 하루 6개 반 수업이 일주일 내내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한글과 산수, 영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웁니다. 선생님은 20, 30대 청년들인데 직장인과 교사, 대학생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은 매주 한 번꼴로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본업과 야학 봉사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배워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에 기쁨을 느끼시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꼈고 저희 반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엄청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고 1994년 처음 문을 연 금정 열린 배움터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면서 꿋꿋하게 배움의 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 2층만 사용하던 교실은 지하 공간까지 늘렸습니다. 따님분께 편지를 쓰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손자들이랑 함께 영어로 소통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은 평일은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는 반 두 반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반 몇 반이 있습니다. 문해교육기관인 금정열린 배움터는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배움의 목마른 중장년, 노년층 학생의 배움과 선생님의 열정으로 채워지는 이곳은 그동안 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수연입니다.